샬롬. 11월 마지막 주일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한번만 더 크게 할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거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자 세례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에 대한 침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주 무섭게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행동에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함을 갖고 새롭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에 하나님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늘 축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은 그런 것은 착각하지 말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올바른 행동이 없는 삶,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 단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어리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충성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말로 어리석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새롭게 살라고 회개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선포는 놀라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 곁으로 다가오고 관심있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진정한 신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주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침례 요한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침례 요한이 구약의 성경에서 기록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고 답답한 삶에서 그들을 구원할 혹시라도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이 살던 2000년대 시대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요한이 현대를 사는 일부의 사람들처럼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세상의 명예를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신분이 그것이 아닌데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엘리야나 아니면 그리스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신을 속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인기를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아주 담담하게, 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알며 겸손하며 거룩한 사역의 가는 길을 담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세례당하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증거자 침례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흥하거나 뛰어났을 때 또는 더 유명해졌을 때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한이 그렇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요한을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을 가르쳐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침례 요한의 모습과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사역을 할 때 인기가 있었고 능력을 했지만 그는 늘 겸손한 모습으로 숨겼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성도와 성기를 성도를 섬길 때 정말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 보라는 말씀에 겸손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육신한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 성육신한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나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세상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가르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다.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모두가 이 비밀을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이 뒤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봐서는 2000년 전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과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 예수님으로 봤지만 침례 요한에게는 만세 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의 모습한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부터 예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땅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동정녀의 마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본인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젊은 사람 청년처럼 보이지만 나의 실제 나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주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50도 안 된 주제에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예수님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청년 30이었지만 얼굴의 외모는 50처럼 굉장히 건느그셨습니다. 고생하셔서 건느그신 분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로는 50살이 안 되어 보였지만 사실 예수님의 실제 나이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성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마 이것은 현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청년의 모습이 자신들의 수천 년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을 수 있었는지 그들은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하는 마음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시주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살다가 그 삶을 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냥 오실 것만 바라보다가도 복받고 시주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 보고서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때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더 많이 알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져서 여러분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정말 놀라운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세상이 끝날까지 함께 있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무엇을 보는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저지른 죄는 죽을 수밖에,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아주 완악한 죄들이 있습니다.
말로서 범하는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묶어서 내가 대신 짊어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생양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쏙닥쏙닥쏙닥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당당한 게 그의 모든 목적의 사역의 목적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죄도 없는데 그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으러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가서 명령을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침례를 줬습니다. 그 명령했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한에게 또 다른 비밀을 줬습니다. 지금 죄가 없으면서 침례를 받는 그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참 멋있던 사람입니다.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지금 앞에서 있는 그 청년 예수를 보고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이렇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물건 그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침례를 받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은요 사실은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받았던 하늘의 축복과 같은 종류의 축복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예수님의 길에서 함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도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늘로부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능력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는 우리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역할 때 늘 겸손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을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견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것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바라보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받는 모든 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요한처럼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장 귀한 분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